초급자를 위한 모델링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급자를 위해 간단한 HDRI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면에 플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랜의 크기는 16m, 8m로 만듭니다. 세그먼트는 모두 없애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16m 쪽으로 4개의 면을 분할해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현재 뷰만 크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면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소그래픽 뷰로 키보드의 U키 눌러서 바꾸고 작업합니다.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엣지를 잡고 쉬프트 드래그하고 이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장면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피어는 반지름의 3000인 스피어를 만들고 아래쪽으로 축이 되게끔 해줍니다. 세그먼트는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00 정도의 세그먼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스피어가 놓이게 되겠죠? 이제 퍼스펙티브로 바꿔서 이 장면을 렌더링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뷰포트를 이렇게 조정하고 왼쪽에 다른 것들을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뷰로 만들게요. Shift F로 렌더링 될 크기를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Ctrl C로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카메라에서는 일단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을 거고 렌더링을 하면서 조정을 같이 해볼게요. 렌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렌더링을 위해서 큰 쪽을 700으로 만들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에 있는 35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V-Ray에서는 나머지 옵션은 기본 값이고요. 이미지 필터는 오프한 상태입니다. 컬러 매핑에서는 Exponential, Subpixel Mapping, Clamp Output 체크를 한 상태고 GI에서는 Irradiance, Light Cache, Irradiance는 -4, -2, Light Cache는 기본 값입니다. 렌더 엘리먼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작업할게요. 이제 렌더링 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스피어에 V-Ray 재질을 적용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스피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복사해서 벽이라고 할게요. 밑에 있는 바닥 재질을 기본 재질로 주겠습니다. 이제 장면을 렌더링 할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뷰포트에 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라이트는 V-Ray, V-Ray 라이트, 돔 타입으로 뷰포트에 클릭하면 돔 타입 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렌더링 되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스타트합니다. 기본 값으로 돔 라이트는 물체가 붙어 있는 부분에만 음영이 생기고 균일한 빛을 장면에 만들어줍니다. 멀티플라이어를 2로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밝아지겠죠? 이제 HDRI를 사용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HDRI 파일을 가지고 있나요? HDRI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입니다. HDRI Heaven에서 100% 프리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HDRI 그리고 3D 텍스처를 받을 수 있죠. HDRI를 클릭해서 분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 스카이를 클릭하고 장면에 사용할 HDRI를 검색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투명하거나 흰색이거나 금속이거나 색상이 있을 때 HDRI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하고 비슷한 HDRI를 클릭하고 더 크게 확인한 다음 원하는 사이즈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바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클릭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맵 폴더에 넣고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는 테스트를 위해서 2K 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내서 모든 걸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거를 받아서 사용하세요. 이제 HDRI를 사용하기 위해서 텍스처를 클릭하고 V-Ray 맵에 V-Ray HDRI를 더블 클릭합니다. 앞에서 받았던 HDRI를 오픈합니다. 장면에 바로 적용되는 게 확인되죠? 이 HDRI 파일을 재질 편집기로 드래그해서 인스턴스 연결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봐야 할 곳은 HDRI가 있는 경로 그리고 점점점을 눌러서 다른 파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핑 타입은 스피어리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형태 안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값이고 그리고 회전시킬 수도 있죠. HDRI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나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죠. 회전을 많이 하는데 수직으로 회전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배경이 돌려지기 때문에 특별히 배경이 보여야 되는 장면에서는 수직으로 회전할 일은 없는데 연출을 위해서 회전을 하기도 하죠. 어쩌다가 할수 있습니다. 거의 사용하진 않죠. 그리고 밝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싱에서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오버럴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값을 조정하게 되면 렌더링할 때 영향도 미치고 재질 편집기의 프리뷰 창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개다 영향을 주는 거고 밑에 있는 렌더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렌더링 할 때는 영향을 주지만 왼쪽에 보이는 프리뷰 창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는 그 차이고요.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얘가 2고 얘도 2면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여러분이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혼합하거나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사용해서 보이는 상태가 렌더링에 적용되게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HDRI 맵에 대한 중요한 조정 부분은 나중에 이 HDRI를 잘 사용하게 되고 익숙해지면 더 많은 옵션들은 매뉴얼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이제 카메라를 조정해서 이 상태를 좀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카메라 만들어 놓기만 했기 때문에 카메라, 셀렉트 카메라, 모디파이 패널, 셔터 스피드가 중요하죠. 셔터 스피드는 1세컨드, 그리고 실외에 있기 때문에 200에서 250 사이의 값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를 조정해 보세요. 인스톨 익스포저 컨트롤을 해서 익스포저를 인스톨해 주시고 매뉴얼 100 ISO로 수정해 줍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커스텀으로 흰색으로 해 두시고 다른 색상이 안 빠진 상태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색상을 조정하는 걸로 해 가시면 됩니다. 기본 옵션들이 조정되면 왼쪽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되잖아요. 이때 조정해야 되는 게 라이트겠죠. HDRI에서 라이트의 밝기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 돔라이트의 멀티플라이어를 가지고 밝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고 HDRI에서는 HDRI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혼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된거 같죠? 스피어의 재질을 조정해 볼게요. 스피어를 붉은색 계열로 채도를 살짝 빼주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어둡게 해주시고, 리플렉트 컬러를 완전 흰색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바닥 물체 주변에 있는 HDRI가 보이게 되고, HDRI가 가지고 있는 태양도 이렇게 보이게 돼요. HDRI를 만드는 사람마다 밝기도 다르고, 태양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작업을 할때 그런 작업도 하겠지만 V-Ray 선을 만들고 HDRI의 태양 위치와 V-Ray 선의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회전을 할때 같이 회전되게 해서 보통 사용해요. 그래야지 그림자가 하나가 되겠죠? 그런 것도 할수 있다. 이런 거고요. 반사가 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배경을 켜주고 그다음에 너무 쨍한 반사면 글로스니스를 약간 조정해서 멀리 있을수록 약간 뿌옇게 보이는 좀더 자연스러운 반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상태는 됐네요. HDRI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HDRI의 회전 값을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태양이 왼쪽에 있고 싶고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기게 하고 싶었다면. 그런데 왼쪽에 보면 프리뷰 창에 보이는 상태가 배경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달라요. 그런 거는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배워갈 수 있고 프리뷰 창을 같이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O라는 값을 알았으면 렌더 할 때만 O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값은 똑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여러분이 편한 걸로 사용하세요. 이제 인테리어 공간으로 바꿔볼게요. 여기를 렌더 세팅 창에서 뷰투 렌더라는 부분에 카메라가 선택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물쇠를 클릭해서 락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다른 뷰를 선택했을 때 여기 변화가 없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드를 모두 보이지 않게 하고 플랜을 선택할게요. 플랜에서는 두께를 주겠습니다. 쉘 높이 방향으로 8000 정도의 높이를 줄게요. 그리고 피지컬 카메라는 안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를 마음 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면 타겟을 회전시켜서 보고 싶은 방향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뷰로 만드세요. 제가 원하는 뷰는 이런 뷰입니다. 앞뒤로 조정해서 이렇게 뷰를 맞춰주세요. 전 이렇게 맞출게요. 이제 렌더링에선 보이지 않죠. 밖에 있는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 상태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할게요. 그리고 이 면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면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런 느낌이 됩니다. 조정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겠죠? 셀렉트 카메라. 카메라가 외부에 있다가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실내 공간일 경우에 50으로 일단 바꿉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봤을 때 어색한 부분이 없어지겠죠? 스피어의 위치를 살짝 앞으로 해서 앞에 라이트가 좀더잘 보이게 할게요.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V-Ray HDRI 파일을 6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켜서 라이트의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가게끔 여기도 약간 회전시킬 수 있겠죠? 연출이니까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가게끔 할 수도 있죠.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연출을 해보세요. 벽도 부딪히고 빛도 길게 늘어지면서 스피어에도 비치게끔 하는 거죠.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 됐나요? 좀더 안쪽을 밝게 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벽에 준 재질이 회색이기 때문에 이 회색을 190 정도의 밝은 흰색 계열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부가 더 밝아지겠죠? 이번엔 스피어 재질을 금속 재질로 바꿔볼게요. 디퓨즈를 블랙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텍스처를 한장쓸 건데 금속이니까 프리넬 리플렉션 때문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프리넬 리플렉션을 해제하면 거울처럼 굉장히 쨍하고 굉장히 밝은 그런 금속 재질이 나타나요. 거울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어두운 느낌을 좀더 사실감 있게 무겁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프리넬 리플렉션 밑에 있는 IUR이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락을 풀고 20을 입력해서 아까보다는 약간 더 무거운 느낌의 금속을 만듭니다. 좀더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리플렉트 컬러를 약간 빼서 188 정도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좀더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글로스니스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근데 깨끗한 상태로 이 블러가 먹기 때문에 가공을 할때 미세한 스크래치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글로스니스의 이 값을 사용하지 않고 텍스처를 한장 사용하는 거죠. 이 텍스처는 제가 링크에 올려드릴게요. 포토샵에서 만든 텍스처인데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재질에서 또 다룰게요. 제가 테스트라고 만들었고 텍스처를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스크래치가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뿌연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뿌연 상태의 느낌이 좋을 수도 있죠. 아니면 비트맵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 밑에 아웃풋이란 게 있어요. 비트맵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RGB 레벨을 올려주면 이미지가 밝게 되고 낮춰주면 어두워집니다. 2.0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밝아지면서 스크래치가 살짝살짝 보이게 되는 재질이 되겠죠? 좀더 밝아지면 더 약하게 보이고 더 쨍한 금속 느낌이 나겠죠. 이런 느낌이죠. 너무 밝으면 어색해지니까 2.0 정도 해놓으면 좀 예쁜 스크래치 느낌이 나겠네요. 현재는 이제 기본 느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고 아무것도 조정한 건 없죠. 그리고 글로스니스가 1.0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스니스 한 값은 텍스처에 의한 거잖아요. 맵에 보면 테스트 JPG가 100%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글로스니스에. 이 값을 80%만 사용하면 글로스니스가 없는 값하고 혼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텍스처를 50% 사용하면 50%만 이 텍스처에 의한 글로스니스를 표현하고 나머지 50%는 이 글로스니스가 갖고 있는 1.0이 혼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 느낌을 여러분 마음에 맞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래치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에 비치게 해놓으면 장면이 좀더 현실감 있게 되는 거죠. 역시 HDRI에 의해서만 렌더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려고 했던 HDRI의 기본 기능은 이 정도예요. 이걸 좀 익숙하게 사용하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능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기본적인 HDR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맞나요?